I didn't get. Honestly speaking, I don't think I got to the point when I first watched this movie, Memento. Michael Nolan. He's a notoriously well known for twisting the contents and the plots of his movies. Okay. All right. You said that this is the story of a man who can only remember 10 minutes. Sounds okay, but okay. His name is Leonard Shelby. Good. A former insurance investigator. That's good. And he is suffering from anterograde amnesia. Wow. This is pretty shocking. None of the grammatical error I can see. How is it possible? Huh? What's happening here? I don't see any grammatical error here. What is wrong? Hey, tell me the reason of your meaningful or subtle laughter or smile. What is it? He can't remember things which happened. Ah, 네가 한 거 맞네요. 아, 앞에 좀 놀랬다. 근데 이거 없어야 되죠. 왜 없어야 될까? 이게 관계 대명사잖아. 주격형 되면서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 하는 거야? Things이지, 그렇죠? 오케이. Okay. Can't remember which things which happened after the accident. 여기서 보니까 extra 이게 더를 해버리면 어때? 지정해버리잖아. 그렇죠? 넌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올인했니 능력에? 어? 문장 처리잖아. 하나도 틀린 거 없고 문장이 너무 잘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이런 게 네 뒷모습이지. He can't remember things which happens after. Okay. 여기는 이런 거보다나 이게 좀 어색한 이유가 뭘까? He can't remember things which happens after an accident. 사고 위에 사고 뒤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이 말이잖아. 좀 어색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 요거를 He can't remember things which happen after an accident.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볼까? 요거를 살리긴 하는데, 자,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안해볼게요. 아, 여기다가 this symptom, 이 증상, 그렇죠?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야? 아까 말했던 anterograde amnesia. 암네시아라는 뜻은 알아? 원래? 네, 기억 상실이죠. Is this symptom prevents him from remembering? 그렇죠? 그다음에 remembering 한 다음에 여기서 선포관대를 쓸 건지 한번 봅시다. Remembering 그냥 이벤트라고 해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From 사건이 도착한 that take place after a certain point of time. 그렇죠? Certain point of time in life. Particularly an accident.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인생의 한 시점이야. 사고가 바로 한 시점인데 particularly 이 특정한 사고 다음에 그 사고가 이게 a certain point of time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생한 그쵸? 그러한 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 후에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뚝뚝뚝 끊겨서 발생하잖아. 그 영화를 보면 네, 그 사건을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죠. 오케이 잘했어. He wants revenge. 누구를 리벤지 하고 싶다는 거지? 사건의 그 리벤지는 사람이야 아니면 사물이야 아니면 뭐야 그 상황을 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 아, he wants revenge anyone, 그렇죠? Who might have put him in such situations, 그렇죠? 여기는, okay? 맞죠? 무슨 말이야? 그는 뭐 하고 싶어? 아, 그 복수하고 싶어. 누구든 그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여기 보면 선생님 might have no죠. might have pp 이거 어, 무슨 내용이야? 이거 언제 써? 우리가 might have pp 이는 언제 쓰는 거야? 과거? 어? 약한 추측이죠. 예. 과거에 약한 추측 했을 법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이러한 상황에 그러한 상황들에 그를 이렇게 빠지게 했던 누구든 그는 에, 뭐야? 복수하고 싶어하지. 오케이. 그다음에 it's because of an accident he was hit by. He was. 오케이. 봐야 하죠. 네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지금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그건 굉장히 괜찮은 거야.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머리를 다쳤단 말이지. 근데 이거 이걸 알아? 이걸 그가 예, 머리를 다쳐서 사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누가 그 때린 거야? 아, 그 용의자가. 아, 그걸 그거는 기억하네. 그치? 오케이. 이러면 이거를 해보자. 뭐뭐임에 밝혀져 밝혀지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봐. 뭐뭐인 게 밝혀졌다. It 그렇죠? Is out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맞지? 그러니까 영화로 봤을 때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저게 판명이 되는 거잖아. 그가 이제 프로 해치 그러니까 사건의 절말들을 그가 역으로 가잖아. 몸에 있는 그 태투를 이용해가지고 좀 그럼 이런 데다가 타투를 했다는 걸 표현해도 돼?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는 그게 인상적인 부분이지 않니? 처음에 나올 때 바닥에 누워있잖아 총을 들고 맞지?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문을 지금 모르잖아 거꾸로 그래서 그때마다 그 기록을 해놓잖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러면 또 관사를 on으로 바꿔야지. An accident,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한 사고가 그러하여금 머리를 다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leaves him injured. On his head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형님을 봤으니 하는 거 봐. 이건 알겠지. 자, 그의 머리에 부상을 당해. Leaves him injured. 그 뭐야? 무슨 용법이야? 이게 오형식 구조거든. 그러니까 네가 수능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leav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로 뭐를 쓰는 거야? PP를 쓰는 거야. 그럼 뜻이 뭐야? 뜻이 목적어가 어떻게 PP 된 채 두다 그런 상태로 두다 이런 표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게. 오케이 이것도 좀 줄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한 사고가 그를 어떻게 부상 당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신체 부위는 오늘 한 게 맞겠지. 어디다 그걸 다친 거야? 그의 머리를. 알겠나? 무슨 말 알겠죠?
Returns. 근데 여기 아까 선생님이 suspect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관계대명사로 하는가? Which? which was framed by 자, 네가 했던 suspect를 해볼게. 그러니까 한 용의자에 의해서 frame 당했다. frame 뭐니? 우리가 뭔가를 frame 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고로 위장하는 거죠. 그걸 이거를 frame 하면 사건을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사건 사건이 된 거지. 필연적 사고니 사고가 아니고 필연적이지 사실은. Which is framed by a suspect. 그러면 suspect라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용의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용의 선상이 되기보다 by a suspicious figure. 이그 figure 무슨 말이니? 응? 예, 그렇죠. 여기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딱 적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선생님이 suspicious라고 한 거야? suspect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좀 의심스러워 의심에 관한 한 인물에 의해 사건이 어떻게 해? 좀 frame, 그렇죠? 보통 우리 stage라고 하거든. stage가 무슨 말이야? 무대란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그 사고가 이미 어떻게 해? 사전에 짜졌다. 그래서 which is framed by a suspicious figure in advance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사전에 한 의심스러운 인물에 의해서 그 사건이 벌써 짜져 있는 프레임된 한 사건이 그를 하여금 부상당하게 한 거야 머리에다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his wife dies suspect가 여러 명이야? 아, 네가 지금 주인공 시점으로 본 거야? 응? 그러면 이때 같이 사고를 같이 준 거야? 이그 아내는 언제 죽은 거야? 어떻게 죽은 거야? 그 사건의 경위가 뭐야? 네가 여기 언급했던 이 사건으로 아내가 사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returns an accident, leaves him, and 그녀를 어떻게 해? And lead to his wife's death 이렇게 해야지. 알겠나? 지금 한 문장에서 선생님 뭘 넣은 거니? 자, 이거 어떻게 돼? 한 사건인데 사건은 미리 어떤 의심스러워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미 그 짜진 사건이야. 그것이 그는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하게 하고 또 어떻게 그의 아내를 사망으로 이끌었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He's assuming 그가 그럼 왜 굳이 현지에서 진행을 하지 말고 대도면 어떻게 하냐 그냥 he assumes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추천합니다. 그뭘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어슴보다는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좀 명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 그냥 he believes 그거는 믿고 있기를 이렇게 좀 바꿔보자. He believes 그러면 벌써 언급된 사람이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정관사 들었어야지. 이미 그 suspect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게 suspicious figure를 suspect니까. The suspect's name is John G. Okay. John G. And he tried to revenge him. 그리고 어떻게 이걸 연결해 보자. And is determined to revenge 이렇게 바꿔. 이거 좀 자연스럽게 선생님 가는 건데 왜냐면 자 우리가 원어민스럽게 원어민스럽게 우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지금 병렬로 계속 하고 있지.
병렬 구조로 일반 동사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내신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 수능에 나오는 글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제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연결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괜찮은 라이팅 방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런 당연히 너무 쉽게 보이겠죠. He assumes or he believes the suspect's name is John G. and is determined. 이 누가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assume가 뭐를 is를 뭐라 한 거야? 선생님은 이 둘을 병렬 구조로 가자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 알겠지? 여기 이두 동사를 선생님은 이제 병렬 구조로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he gets tattoos. 하나 받진 않잖아. 지금 네가 또 이런 것들 tattoos죠. He gets tattoos and takes pictures. 왜 기억하는 거야? As a means 뭐야? 수단으로서 이런 거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형윤이 네가 지금 영작하는 건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거지 일단. 내가 하는 걸 그대로 하면 돼 지금. 완전 그대로 답습한 다음에 네가 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그건 확실하거든. 나는 네 나이 때 이런 선생님 없었으니까. 네가 내 나이 때 되거나 네가 선생님 30대 아니 40대면 돼도 내보다 훨씬 영어 잘할 거야. 그치? 내가 네 선생이고 네 스승의 스승이 미국인이거든. 걔 뭐가 있어? 그 미국인 교수야.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 그대로 내가 네가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영작을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항상 영작은 영작으로 흘러가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아 우리 데이비 선생님이 as a means를 뭐뭐뭐로 쓰셨다면 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현재 단순 현재를 보통 쓰셨다. 아, 그럼 그렇게 쓰는 거지. 물론 현재 진행 쓸 때도 있어. 안 쓰진 않거든. 그 나중에 네가 그런 수준으로 가기에는 단순 현재만 유지해도 지금은 잘 연습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단복수 그다음 어떻게 이런 정관사 이런 거죠. 사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처음 뵀을 때는 이거 너무 실수 많이 하니까 이불킥을 너무 많이 했어. 부끄럽던 거야. 왜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지지? 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그런 고민을 막 하니까 영어가 늘더라고. 넌 아직 이불킥은 안 하지. 선생님 이불킥 엄청 많이 했다. 하, 이게 정말 영어 더럽게 못한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알겠죠? 에비던스는 단수를 써야 돼. 무조건 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o remember 또 되지만 약간 선생님 단어 기억하는데 그게 기억한다기보다는 그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많죠. 그러면 이렇게 preserve라든지 reserve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보존하다 의미도 괜찮은 것 같아. 알겠죠? 알겠나? 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첫 문장을 보고 깜놀래가지고 이거 와 이거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와 이제 엄청나구나. 그래서 심지어 AI를 의심했는데 왜냐면 팝하고도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네가 굉장히 잘했는데 왜 드리려고 하실까요? 가면 갈수록 못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선생님 주는 수준 어떤 수준이야? 어디? 대학교 논문에 쓸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치? 네가 어려워할 수밖에 없잖아. 읽어볼까요? 시작. This is a story of a man who can only remember 10 minutes, and his name is Leonard Shelby, a former insurance investigator, and he's suffering from anterograde amnesia. This symptom prevents him from remembering events that take place after a certain point of time in life, particularly an accident. He wants to revenge anyone who might have put him in such situations. It turns out that an accident, which is framed by a suspicious figure in advance, leaves him injured on his head and leads to his wife's death. He assumes or believes that the suspect's name is John G. and is determined to revenge them. Revenge 힘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요 아까 존지를 예 그거를 해야 되니까 and he gets tattoo and take pictures as a means to remember or preserve evidence. 잘했어요. 그다음에 the film starts with 왜 이걸 여기 넣었죠? 이게 무슨 플래시백인가요?
이게 첫 장면이야?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잘했는 내가 아 이게 참 안타까워 아, 좀 아쉬웠는데 이게 잘해놨네. 난딱그말 하고 싶었거든. 영화 첫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잖아. 이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The film starts with a Polaroid. Excuse me, photograph of a dead man. 오케이 괜찮네요. Perfect. 어우도 너무 잘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이게 관찰 어디 갔죠? 응? 응? 어디 갔죠? 여기다가 and then 그 다음에 갑자기 신이 그 되갓는 신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rewinds 있죠? Rewinds to a certain 특정 장면으로 가죠. Scene 맞죠? 맞나요? Reverse 요거는 빼버립시다. 어렵다. 차라리 이게 간단해야 돼. 첫 번째 그 영화 소소 어, 영화 그 후기로서 요렇게 간단한 표현 하자. Certain and 빠졌네요. Certain scene. 자 여기서 특정 씬으로 가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로.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n which 네, 그 in the scene 그쵸, 그 장면에서 오케이 그냥 빼버릴까? 네. 관계 부사 연결하죠. 그리고 빼 이거 end를 필요 없죠. 이미 얘가 뭘 담고 있어? end를 담고 있잖아. Where he kills a man. 오케이 됐어. The movie continues black and white scenes. 이것도 하나 이거를 throughout the film. 단어 좀 바꿔보자. 무비를 아 무비 하나 그러면 무비 black and white scenes. black and white scenes. 섞여 있어? 그렇죠. 자, intermingle는 섞였단 말이야, 서로. 얽혀 있다, 섞여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scene 왜 지금 S 붙여야 돼? 여러 장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S죠. 영화 전반에 걸쳐 from the through the initial 스테이지스 오브 더 필름. 영화 초반이죠, 사실은. 영화 초반에 걸쳐 그 검은 그러니까 흑백 장면이 어떻게 are intermingled 막 섞여 있죠. 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부터 네 생각을 넣어 주는 게 좋은 거야. 뭐 하려고? 그왜 흑백이 그분을 왜? 흑군 뭐고 백은 뭐야? 흑백이 뭐야? 그러니까 흑백 장면에 나오는 이유가 뭐지? 그냥 회상 장면이라는 거야? 응? 근데 왜 여기는 칼라는 말이야? 원 그러니까 내추럴 칼라 아니야? 자연 색깔 장면들. 이럴 거면 그러면 a variety of scenes 많은 장면들이 alternate 교차된다 교차된다 알지? 이랬다 저랬다 이게 교차하다 말이거든. between black
white and color. 이렇게 알겠나? 이렇게 하면 영화가 어떻게 돼? 흑백 장면이 막 교차, 컬러까지 교차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a variety of scenes alternates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항상 첫 문장은 엄청 좋네. 네가 첫 끝발에 집중하는 거구나.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he wakes up at the motel. 모텔 룸 and looks at a mirror to remember by looking at the tattoo. 오케이. 이렇게 하면 look at the tattoo가 맞겠지. 이렇게 look at the tattoos겠죠? reflected on a mirror 이렇게 하지. 알겠니? 그 창에 유리 아 뭐야 거울에 비친 그 태투를 쳐다보지. 그렇죠? 뭐 하려고 쳐다봐. to remember key facts 또는 key information. 항상 key facts는 복수를 쓰는 경향이 있고 key information은 어차피 복수가 안 되잖아. information은 단수이기 때문에. 알겠네. 그렇죠. he wakes up at a hotel room and 아니죠. in으로 가야죠. 호텔은 방이니까. 그렇죠? he wakes up in the hotel room. motel room입니다. in이에요. and looks at look 그냥 바로 looks at the tattoo 본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알다시피 which are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 되죠. which are reflected on a mirror to remember key facts. 요거를 선생님이 빼버리고 앞으로 가자. in an attempt to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수능도 잡고 그렇지? 영작도 잡다는 건데 in an attempt to가 무슨 말이야? 뭐뭐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수능에 더 많이 나오고 뭐뭐 하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이렇게 to 부동사를 씀으로써 저렇게 그냥 가능하겠죠. 알겠지? 뭐가 더 노력으로 to attempt in an attempt to remember key facts or information he wakes up 요 넣으면 되겠다. 이거를 빼가지고 오케이 쏘리 쏘리 여기 가야 돼. 쏘리 쏘리. 자, 형님, 왜 선생님이 바꾼 것 같아?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이 콤마를 때려서 끝났다는 거. 선생님, 왜 이거 뒤로 갔을까? 나한테 좀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의도를 파악해봐. 왜 선생님이 이걸 뒤로 보냈지?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를 또 때려. 이렇게. 삽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기서 지금 그가 모텔방에서 일어나 그리고 태투를 보는 걸 맞아. 근데 지금 뒤에서 있는 걸 앞으로 끄집어낸 거야. 이렇게 하는 형식이 좀 많아. 수능에서도. 여기서 이 부사구를 앞에 내밀어주는 줌으로써 어떻게 집중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들을 그가 기억해내기 위해서 태투를 보는 거야. 거울에 비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어? 그렇죠. 왜 어렸어야 돼요?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he has conversation with a man.
근데 이게 이런 거 봐. 미국식으로 한번 바꿔봐요. 바꾸자. 첫 장면이지 이거 솔직히 맞지? 거의 첫 장면이지. His life resumes. 뭐야? 다시 시작한다 말이죠. 왜 선생님 위즈맨 했어? 영화 전체 본 사람이 알수 있지. 완전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지금 거듭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네가 이런 부분에 약간 영화가 아직 이거 선생님 해석을 들으면 조금 이해될 수 있어. His life resumes when he gets an unexpected phone call. 그치? 그가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통화를 하게 돼. 그리고 he has a conversation with a man. 한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지. 이왜 대문자를 썼어요? 응? 어? 왜 대문자를 썼어요? 대답을 해. 왜 대문자를 썼어? 이유 없었지, 그쵸? 아, 이런 거 선생님 그때 뭐라고 그래서 패러? 프리들이 스스로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뭘 기억을 하는 거야? 회상을 하는 거죠. Reminiscences. 회상을 해서 누구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야? 요 사실은 요 전치사 넣는 게좀 필요하죠. Reminiscence about a man named Sammy Jenkins. 왜냐면 이게 자동사로 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 어바웃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뭐야? 컬로케이션. 뭐라고? 컬로케이션. 뭐라고 그러지? 그걸 연어라고 그러지. Reminiscence라는 이 회상하다라는 단어는 about이 항상 따라 나와. 세트처럼. 그게 제 선생님이 주장하는 영어를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런 이 연어를 써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he reminisces about a man named Sammy Jenkins. He also suffers from 오케이, 맞고. His wife has diabetes. Oh yeah. And so 이렇게 하면 콤마를 안 지르면 어떻게 해? 어떻게 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요거를 좀 너무 네가 이게 평가라고 그래. 평가 프레이저 익스프레션 뭐냐면 프레이저 즉그좀 의미를 좀 뭐랄까 극화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당뇨가 있다 이런 거 보다 어떻게 해? His wife struggle 뭐냐? With diabetes.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줬대. 남편의 그런 고뇌가 담겨 있잖아. 그치? 어느 단어를 쓰냐에 따라 어떻게 해? 달라지잖아. 네가 좋은 작가가 되려면, 저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안에는 뭐좀 고통받는다. 다이비리스트. 당뇨병으로. 그치?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 서로보다는 선생님은 관계대명사를 선호한다. 계속중용법을 줘. Which?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그 계속 주사를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해? 그러니까. 그렇죠? Which requires him to inject.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인슐린.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한 거야? 관계대명사 다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쓰면 좋아. One day, 어느 날, she gets Sammy's disease. 뭐라고? 이도 뭐야? 무슨 병인데? 어? 이거? 막장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죽이게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맞아? 왜 인슐린이 계속 나와?
진짜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지. 아, 알아보기 위해서 인슐린을 놔달라고 해서 얘기해? 그래서 인슐린은 자기 인슐린 놔야지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어, one day 그럼 she 어 이렇게 she is desperate. Desperate 뭔지 알아? To know. To desperate to see if her husband suffers from this nasty condition. 컨디션이 뭔지 알아? 이 질병이란 말이야, 영어에서. 그래서 뭐라 해도 멘탈 컨디션 하면 정신병 걸렸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컨디션을 말을 할까? 유페미즘. 약간 유페미즘. 유페미즘이 뭐냐? 완곡한 표현이네. 왜 그러면 선생님 외국인들이 유페미즘 왜 이렇게 많이 쓸까? 그러니까 병이란 말을 하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쓰면 들려? 어떻게 들려? 이 사람이 뭔가 약하단 말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적어봐. 영어의 어떤 문화야? 유페미즘이라고 완곡한 표현이야. 즉, 문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보다 보다 하위, 보다 상위죠. 상위의 단어를 선택해서 말함으로써 상대의 당황스러움이나 선수를 피하고 체면을 지키고자 쓰는 전략이 되는 거죠. 이게 유페미즘입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She died from lung cancer.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뭐로 죽었다? 예,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거 보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나아? The terminal disease forced her to stop liv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완곡한 표현이지, 그치? 왜? 그녀는 암으로 죽었다. 이거보다는 그 고약한 터미널 디즈마야. 말기 질병이죠. 이러한 치료가 안 되는 말기 질병이 그녀를 하여금 사는 것을 멈추겠다. 이런 게 이제 유페미즘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 잘 쓸수록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굉장히 수려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선생님 왜 여기다가 이걸 썼어? 컨디션은 nasty disease. 위 말은 이 anterograde amnesia를 말하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이거 she 여기서 keep을 하게 she keeps asking 하게 그렇죠? keeps asking 요거 중요하죠. keep ing 동명사 계속 그에게 inject insulin and asks again every 10 minutes. 어떻게 할까? 이거 필요 없지 않나? 그쵸?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러고. 여기 그때 단어 기억하나? 그 네가 그 medicine history 할때 의사가 약을 쓴다 할 때. 약을 쓰다 영어 단어. 선생님 그래서 배운 단어 살아있잖아. 어드 미니 스터라 그랬죠. 알겠나? 약을 쓰다란 말입니다. administrate, administrate, administer. 오케이. 아, N이 빠졌네. administer. 약을 쓰다 이런 말이죠. insulin. 근데 이거 어떻게?
분산구문을 쓰는 거야. 이제 너 수능도 챙겨 되니까 바로 어떤 분산구문을 좋아? 뭐뭐의 결과로였다. Resulting in, 그쵸? Her death. 이렇게 된 거. 이해되니? 응?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정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져보자. 자, 뒤에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맞춰볼까? 시작. 이걸 했나요? 했지, 그쵸? 시작. He wakes up in the motel room and in an attempt to remember key facts or information, looks at the tattoos reflected on a mirror. His wife, his life resumes when he gets an unexpected phone call and he has a conversation with a man. He reminisces about a man named Sammy Jenkins. He also suffered from an anterograde amnesia. His wife struggled with a diabetes, which requires him to inject insulin. One day, she is so desperate to see if her husband suffers from the nasty condition. She keeps asking him to administer insulin, resulting in her death. Okay?